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아슬라 차량이라는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보다 위에 모델로 들어가 있고 제네시스 그 당시에 BH 모델보다는 그 아래로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일단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제차도 그렇고 국산차도 그렇고 일단 이 새로그릴 자체가 유행하기 전부터 이 차량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새로그릴의 그런 차량들이 나왔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그런 세련된 디자인이 먼저 앞서서 출시가 됐던 것도 그렇고 그 다음 전방 카메라까지 있으면서도 옵션들이 풍부하게 들어간 차량입니다. 센서 자체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차량 크기에 비해서 운행하는데 크게 문제없이 주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헤드라이트다 이제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HID 전구 들어가 있고 데이라이트, 그리고 안개등, 그 다음 사양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도 이제 심한 파손이나 금가 있는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제 앞타이어 테일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테일드는 40-50% 정도 남아있어서 주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에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한 상태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미러 자체도 이제 깔끔한 상태에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쪽에도 심한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뒤쪽 타이어도 이제 앞쪽이랑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쪽에 보시면 4등급 차량의 연비는 9.5km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그 시내 주행 연비는 8.1km 그리고 고속 연비는 11.8 정도 이렇게 공식 연비로 측정이 됐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아슬란 차량 후면부로 와서 이제 깔끔한 세련된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차량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면발광으로 이렇게 약간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면발광 자체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또 LED 전구들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후면부는 이제 브레이크 점등, 후진등, 방향 지시등까지 문제없이 잘 나오는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방 안개등까지 일단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그 다음에 듀얼 머플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넓은 적재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차량, 중대형 차량 중에서도 가장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조수석 측면 쪽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측면부를 봐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카메라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 초보이신 분들도 편하게 이 차량을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대에 비해서 이제 좀 타기 좋은 차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태형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차량이고 일단 외관 상태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슬란 차량 엔진룸을 열어봤는데요. 일단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GDI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심한 부조 현상이나 아니면 떨림 현상 전혀 없는 양호한 상태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부동액 통 들어가 있고 워셔액도 있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오일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 에어필터 그 다음에 안쪽으로 흡기 그 다음에 배터리 퓨즈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진 오일을 교체해 주시고 주행하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동액 브레이크 오일 뭐 스티어링 오일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양호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들어보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이제 양호한 상태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하고 옵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슬란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일단 실내 상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시트 부분에 대해서도 해진 부분도 없고 핸들 가죽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1열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도어 앞쪽에 송풍구 바로 옆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조작하는 곳은 이 송풍구 옆쪽에 위치하고 있고 운전석 쪽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석 파워 윈도우, 그 다음에 도어락 기능, 그 다음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문제없이 작동이 잘 돼주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는 조명 밝기 조절 버튼, 그 다음 차량 제어 센서 온오프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에도 핸즈프리 기능과 오디오 조작 기능,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트립 설정 조작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날로그 기기판이 속도계와 RPM 그 게이지 쪽만 아날로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조그만하게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블루링크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좀 더 편리한 기능을 느껴보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 이제 내비 조작하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면은 이제 각종 멀티미디어 조작 기능들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비 자체도 이제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상태도 좋고, 그 다음에 히터하고 에어컨 자체도 문제없이 잘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은 12V 시거 잭과 그리고 억사하고 USB 포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쪽에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 오토 홀드, 그 다음에 전후방 센서 온오프 기능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끄고 켤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열선 시트, 그 다음 통풍 시트, 그 다음 핸들 열선 버튼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참고로 키가 두 개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슬란 차량 실내에 마무리 해보고 이 영상 마무리하면서 자세한 정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슬란 차량 외관 상태, 엔진룸, 그리고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하나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전면 유리를 봐도 유리 쪽에 이제 속도가 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현대자동차 아슬란 G300 모던 스페셜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5년식 2015년 2월 9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8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성능기록표를 보시면 엔진 미션 문제없고 사고도 단순 사고 정도만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금액대는 1,010만원이라는 부담없는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형 차를 찾고 계신 분들 중에 옵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약간 현재 나오는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옵션적인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차량을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아슬란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